Hello, 안녕하세요. 오현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리그 1, 2총 16개 팀의 2001년 이후 한 경기 최다 점수차 패배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이후 전북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4골 차인데요. 전북은 2005년 8월 28일 홈에서 성남에서 1대5로 완패했던 적이 있고 또 2017년 5월 3일 홈 경기에서 제주에 0대4로 무너진 바 있습니다. 울산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5골 차입니다. 울산은 2017년 4월 22일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펼쳐진 전남과의 경기에서 0대5로 참패하며 구단 창단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울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5골 차입니다. 서울은 2012년 11월 29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과의 경기에서 0대5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포항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4골 차입니다. 포항은 2010년 인천 원정 경기에서 0대4로 졌는데 당시 인천의 유병수에게만 4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7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전북에 0대4로 무너진 바 있습니다. 대구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5골 차입니다. 대구는 2003년 7월 6일 안양 LG를 상대로 치는 원정 경기에서 0대5 패배. 이어서 2010년 11월 3일 울산 원정에서 0대5로 졌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강원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5골 차입니다. 강원은 2010년 7월 17일 당시 구자철이 있었던 제주 원정에서 0대5 패. 그리고 2014년 11월 2일 대구 원정 경기에서 조나탄에만 4골을 내주며 6대1로 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상주 상무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6골 차입니다. 상주 상무는 2014년 7월 20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에 0대6으로 무너진 바 있습니다. 상주 상무의 이 0대6 패배는 광주 상무 기록까지 다 합쳐서도 팀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입니다. 수원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5골 차입니다. 수원은 2012년 7월 1일 포항 원정 경기에서 0대5로 힘없이 무너지며 구단 창단 이후 최다 점수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성남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4골 차입니다. 시민구단 전환전 성남 1화 시절이던 2010년 5월 5일 성남은 서울 원정에서 0대4로 완패했습니다. 인천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7골 차입니다. 인천은 2018년 8월 19일 강원 원정 경기에서 0대7로 완패했습니다. 광주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6골 차입니다. 광주는 2019년 7월 20일 안양 원정 경기에서 1대7로 참패했습니다. 부산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6골 차입니다. 부산은 2012년 7월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의 경기에서 0대6으로 참패했습니다. 경남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5골 차입니다. 경남은 2016년 4월 24일 안산 무궁화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5로 무너지며 구단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주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7골 차입니다. 제주는 2009년 9월 13일 홈인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포항에 1대8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남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6골 차입니다. 전남은 2012년 6월 23일 광주 원정에서 0대6 완패. 그리고 2012년 7월 21일 제주 원정 경기에서 다시 0대6으로 졌는데요. 놀라운 건 전남이 한 달 사이에 무려 두 번이나 0대6으로 패하는 역대급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대전의 최다 점수차 패배는 7골 차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이 아닌 과거 대전 시티즌 시절이었던 2011년 7월 9일 포항 원정 경기에서 0대7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2001년 이후 K리그 각 팀별 최다 점수차 패배 기록을 살펴보니까 서울 그리고 특히 포항이 여러 팀에게 흑역사를 남겼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